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오전 10시 22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이승만이 상당히 그 오래 가고 있는데요. 이승만이는 그 너무나 그 해야 될 분량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는 여기를 잠깐만요. 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망명에 극도로 부정적이었다는 기록은 더 있으며 다음과 같다. 1950년 9월 초 대구 방어의 전략적 요충지인 영천이 점령당했을 당시 정일권이 전쟁과 휴전 서적에 서술되어 있는 이승만의 망명정보에 대한 반응이다.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중장과 정일권 소장과의 대화. 정일권 전쟁과 휴전이라는 책의 86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워커 중장, 이것은 극비 중의 극비입니다. 제너럴 정과 나 두 사람만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분간은 이승만 대통령한테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군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잘 싸우는 두 개 사단과 각계각층의 민간인 10만 명을 극비리에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에서 가장 잘 싸우는 두 개 사단과 가장 용감하게 싸우는 두 개 사단과 각계각층의 민간인 한국의 그 주요 인물들 10만 명을 추려달라. 선정해달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섬이나 이런 데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망명시킬 계획이 있었던 거죠. 정일권 소장, 누구의 구상입니까? 워커 장군의 생각입니까? 워커 중장, 맥어더 사령관의 극비 긴급 지시입니다. 맥어더 사령관이 이렇게 그 한국 정부를 다른 섬이나 뭐 사모아라든지 피지라든지 이런 다른 섬으로 망명 정부를 세울 그런 보관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워커는 9월 7일 영천 방어가 가망 없어졌을 때 맥어더 사령관이 미 제8군의 전면 철수를 고려하라고 했다면서 정일권에게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었다. 영천이 뚫리게 되면은 그냥 물 밀듯이 부산까지 다 공산화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천 사수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게 영천마저도 어느 순간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이거죠. 영천마저도 이게 장담할 수 없는 지금 내 현실이다. 그러니까 빨리 그 제너럴 정이라는 건 정일권이라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너럴 정이 빨리 한국의 중요한 인사 10만 명. 그 다음에 뭐 거기 저 가장 용감한 두 개 사단 그렇게 인물을 목록 작성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정일군은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이튿날 새벽 부산 경무대로 이승만을 긴급 방문하고 미군 철수 계획을 보고했다. 이승만은 워커 그 사람 보기보다는 여간 겁쟁이가 아니구먼. 망명의 서름을 안고 하와이에서 외롭게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던 나 이승만에게 이제는 결례를 이끌고 다시 그곳으로 망명하라는 것인가 라며 격려했다. 그리고서 이승만은 워커 장군에게 말하시오. 나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누가 가자고 해서 나의 조국을 등질 비겁자가 아니라고 말하시오. 나 이승만은 영천이 무너져 공산군이 여기 부산에 오면 내가 먼저 앞에 나서서 싸울 것이오. 그리고 내 침실 머리맡에는 언제나 권총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시오. 라고 의연하게 대처했다. 이후 한국 정부의 망명 문제는 중공군 개입 이후 유엔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다시 제기되었다. 중공군이 신정 공세를 시작함에 따라 미군 최악의 경우 망명 정부를 유치할 것을 계획했다. 미국 정부가 1951년 1월 10일 마련한 전쟁 지도 지침을 보면 유엔군이 일본으로 철수하고 한국 정부와 군경을 제주도로 이전시켜 저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 대한민국을 피신시킨다는, 대한민국을 피신시켜서 망명정부를 세우겠다는 구상이 이 영천전투가 한창일 때도 그런 구상을 했었지만, 그 인천상륙작전이 승리하고 부산을 북진을 한창 해가지고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다시 후퇴를 하면서 또 이 대한민국 망명정부를 세워야 되겠다는 2차 망명계획이 또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망명정부 계획이 1차 계획이 세워진 것은 영천전투 때고, 2차에 또 망명계획을 세운 것은 이제 중공군이 개입하고 계속 남하를 하면서 대한민국 망명정부를 세운다는 2차 계획이 또 세워졌다고 하죠. 미국이 극비리에 추진한 한국 정부의 제주도 이전 계획에 포함된 대상 인원은 행정부와 그 가족 3만 6천 명, 한국 육군 26만 명, 경찰 6만 명, 공무원 군인 및 경찰 가족 40만 명, 기타 요원 등 총 100만 명으로 판단했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인을 일본으로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망명 시에도 인정 측 근거 가운데 야마구치현 관련 서술이 존재한다. 일본의 야마구치현사의 총류편 현대에 의해서 한국 전쟁 당시 야마구치 현 지사였던 다나카 다스오의 회고록을 기록하면서 여기서 일본 외무성에서 야마구치 현의 한국인 망명을 위한 시설을 지시했고, 이 과정을 다나카 지사가 외무성과 갈등을 빚은 이를 회고하고 있다. 이후 언론에서는 현사가 쓰여진 90년대부터 이 망명 캠프를 두고 이승만이 망명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엮는데, 일단 이 망명 캠프가 이승만이 부탁으로 만들어졌는지부터가 불분명하고,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이승만이 망명하든 한국에서 죽든 적어도 반공 시민들이 북한군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만의 경우처럼 한국인들을 피난시켜야 했는데, 이것을 두고 이승만이 일부러 망명하려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위 서술에서 이승만이 아니라 미국이 망명정부 추진에 더 적극적이었으며 한국 정부는 제주도로, 유엔군은 일본으로 피신하려 했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즉 당시 망명 캠프 관련 기록은 오히려 이승만 측의 망명 거부를 서술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했다, 뭐 이런 그 설도 있고, 또 일본 그 야마구치 현에는 그런 그 자료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승만이가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야, 한국 정부가 이제 일본으로 피신할 것을 한번 검토해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고, 이승만이가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유엔 사령부 측에서, 그러니까 미군이나 유엔군 사령부 측에서 유엔을 이제 일본으로 피난을 하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이승만이가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고 맥아더 사령부와 그 다음에 미군 측에서 이런 그 미군과 유엔군이 일본으로 피신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한반도는 이제 공산군한테 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참 공산군한테 밀리고, 한때는 북진까지 했었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중공군이 개입함에 따라서 형편없이 밀리고 있었다. 그래서 또다시 망명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 중공이란 나라는 워낙 그 인구도 많지만, 뭐 그때 당시 중공은 무기란 건 변변한 게 없었지만 워낙 이 전투병이 많고 사람이 워낙 많고 했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결국은 이 자유세계보다도 이 공산국가가 상당히 힘이 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미국이 이렇게 한국에서 손을 떼려고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계획까지 세웠던 걸 보면은 이 공산군 측이 얼마나 그 힘이 강력했는가를 열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015년 6월 24일에 KBS에서는 단독 이승만 정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망명타진이라는 뉴스 기사를 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여기서 야마구치 현사에 이라는 문구로 원문에는 없는 날짜를 날조해서 넣었다. 자꾸 트름이 나고 그래서 참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가래침침과 트림 또 방귀 이런 게 참 많이 나오는데 방구가 원래 맞는 말입니까? 방귀가 맞는 말입니까? 하여튼 국어사전을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후에 KBS는 이 가짜뉴스로 징계도 받았다. 그리고 단독 보도라고 했지만 이미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서 1996년 4월 14일에 보도한 바 있으며 그 다음날 조선일보 1996년 4월 15일자 37면에도 이런 기사가 수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도 교도통신 등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만에 관련한 왜곡 논란이 있는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건국전쟁의 대립은 이 당시 사건의 연장선이다. 원래 자유당 출신이었으나 4.45 개헌에 분노하여 탈당 민주당에 입당했다. 현재는 이승만이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은 확실한 정설로 당시 이승만에 대한 민족사적 인식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하지만 김대중 본인은 이승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한 인물의 역사적 평가는 후대로 갈수록 새로운 해석과 사료가 발굴되면서 조금씩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학은커녕 학교 자체를 못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군에서 배운 기술로 먹고 살게 된 경우도 많았다. 뭐 이런 거고 물론 당연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징병제가 유지되는 것은 이승만 때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징병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김일성 때문이지 이승만 때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여러 개 나오는데 이승만이 1941년에 미국에서 출판한 일본 내막기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미국인들의 치부를 자극했다. 펄벅은 당시 한 잡지의 기관 서평에서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미국이 1905년에 수치스럽게 파기했다는 미국인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이승만이 지적했어서 기뻤다고 썼다. 이승만은 자신이 라이벌들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그는 한길수, 김원봉, 김규식 등을 모두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였다. 보도연맹 학살 사건 당시 독립운동가도 처형당했다. 그 역대 한국 대통령들 중 어느 누구도 해군을 동원해서 더구나 발포까지 하면서 독도 영해로 넘어오는 일본 어민들을 체포해서 잡아가두는 초강수를 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그 일본을 대상으로 초강수를 둔 사람은 이승만 외에는 어느 대통령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군을 동원해 이승만은 해군을 동원해 가지고 독도 인근으로 들어오는 그 일본의 고기잡이 배들을 다 체포하고 그 일본의 어민들을 구속했다. 우리 한국 정부에서 구속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월간 조선에 인용된 잠깐만요. 월간 조선에 인용된 이른바 외관 성명으로 한국일보 기자 출신인 박실 전 의원의 벼랑끝 외교 승리에 따르면 부산에서 육군 병원에 문병 갔다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 부상병을 발견했는데 일본에서 온 군인들이라 그렇다는 설명에 미국이 자신도 모르게 일본 군인을 참전시킨 것이라고 오해한 이승만이 미국이 일본인을 미국에 넣어 참전시켰는데 우리는 공산군과 싸우던 총뿌리를 일본으로 돌려 싸우겠다고 한 발언이 저렇게 전해진 것이다. 나중에 가서 그 부상병은 일본 군인이 아니라 교포 차이니지 출신 일본 의용병임이 밝혀졌지만 당장 북한군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일본군이 미군에 끼어 한국 땅에 와 있다는 오해만으로 저런 반응을 보였을 정도니 이승만이 반일 감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강준만 교수이죠. 강준만 교수가 또 이승만에 관해서 얘기한 게 것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강준만 교수가 쓴 한국 근대사 산책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정작 이승만 본인이 반민특위를 억지 해산시켜가며 친일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커녕 오히려 정부 요인으로 중용한 것을 생각하면 이종찬에게 행한 것은 빼도 박도 못할 이율배반이고 내로남불이다. 정작 이종찬 본인은 할아버지 친일행적으로 고위귀족이 되고 일본군 장교로 있으면서 가문의 자규를 세습하기를 거부했고 해방 뒤에는 일본군의 부역한 내가 무슨 염치가 있느냐며 공직에서 물러나 친일 행적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미국 국무부 내부에는 한국을 희생해서라도 일본의 세력 팽창을 이루어내려는 친일 성향의 미국인 관리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승만이 국제정세를 보는 안목이 굉장히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근데 이 사실이 말이죠. 이 사실이 이승만 때뿐만이 이랬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이 미국 관리들 중에서는요.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관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미국 정부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보다는 일본을 상당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은 말이죠. 플루토늄까지 다 이렇게 제철에서 보유 제철이 시설까지 다 갖춰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제철이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플루토늄을 추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딱 막아요. 그래 이 만약에 이 기회가 오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일본은 완전히 100% 다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두 달 내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늦어도 6개월 내에는 일본은 핵무기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회가 와도 이 재처리를 못한 그런 지금 현실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생산하려면 1, 2년은 좋게 걸려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완전히 준비는 완전히 다 된 상태입니다. 일본은. 그럼 그게 뭐겠어요?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를 비교했을 때 미국이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하는 겁니다.
일본은 뭐든지 완전히 준비를 다 갖추고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국은 제철이도 못하게 이렇게 억누르고 있다고죠. 그렇게 그 일본을 중요시 여기고 한국은 되도록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 미국의 관리들이 많다고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이승만 집권기 한국은 미국이 경제 원조를 끊으면 당장에 나라가 망할 만큼 경제 사정이 매우 부실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승만은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을 만큼 반일 신념이 무척이나 강했던 것이다. 이승만이 공산당이었다면 부모 형제라도 용서하지 말고 처단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극도의 반공주의자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비록 돕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그렇게나 증오하던 공산당에게 지는 한 있어도 일본부터 쫓아내겠다고 말한 이승만이 얼마나 이 일본을 진심으로 증오했는지 알 수 있다. 다만 모든 친일반 민족 행위자 이승과 이승만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 주요하는 경향신문에 이승만 정권을 비판한 칼럼을 쓰다가 걸려서 경향신문이 폐간당할 정도였고 박중령은 이승만을 비난하다가 정신병원에 끌려갔다. 간도 특설대 출신 최남근은 남조선 노동당에 가담했다가 처형당했다. 미국이 이승만 제거를 실제로 실행하지 못한 이유도 이승만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지도가 워낙 높아서 제거했다간 역효과만 날 것 같아서 했다. 독립운동과 폄하, 일본 제국의 전쟁 범죄 부정, 반일 민족주의 혐오,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 등 종일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반일의 대표격인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찬양하는 심히 모순적인 행각을 보여주고 있다. 뉴 라이트 인사들이 2019년에 공동 저술한 책인 반일 종족주의에서는 한국의 반일 정서가 1980년대에 들어서 생겨났다거나 혹은 좌파들이 만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이승만의 사례만 봐도 얼마든지 반박이 가능한 허황된 주장이다. 1950년대를 쭉 집권했던 이승만 정부 당시 있었던 평화선 선포 같은 정책이나 이승만 개인이 강경한 반공주의자이면서도 반일 민족주의자였다는 사실만 봐도 뉴 라이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뉴 라이트의 인사들 중 일부는 심지어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거나 한국이 독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고 저급한 반일 민족주의 상징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그 주장대로라면 평화선을 선포하고 해군까지 동원해 일본 어민들을 체포 사살하면서 독도를 지킨 이승만은 불법으로 독도를 점거한 저급한 반일 민족주의 상징이 되어버린다. 실제로 뉴 라이트가 이승만 외의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하는 것과 북한이 김일성 외에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하는 것, 그러면서 온전히 이승만, 김일성만의 노력으로 한반도가 독립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 부분은 또 끝났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승만 평가, 그러니까 이승만 평가 부분을 리딩을 끝냈습니다. 지금 이제 24번을 경고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리딩하고 그 얘기를 한 것이 이승만 평가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리딩한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평가 부분은 끝났습니다. 전번 페이지로 돌아가면은
이 부분을 꺼낸 것이죠. 이 부분을 꺼내고 다음은 뭡니까? 묘소가 나오는 겁니다. 묘소. 그러면 묘소를 봅시다. 이게 이제 우남 이승만 묘입니다. 그 동작동 이제 국립묘지에 있는 국립현충원 안에 있는 그 이승만의 묘죠. 양쪽으로 뭐 이렇게 그 늑대상인지 이렇게 뭐 돼 있고 비석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승만의 묘죠. 어렸을 때 서울 우수연 남쪽에서 자라서 호를 우남이라 지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호가 우남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서울 우수연 남쪽에서 자라서 호를 우남이라 지었다 이런 얘기고, 아내 프란체스코 도노와 같이 안치되었으며 국립서울현충원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 자리하였다. 이거는 이 묘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아내 프란체스카의 묘입니다. 이거는 이승만 묘고 그 이승만 바로 옆에 프란체스카 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호가 우남이라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만 해도 그 호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보다는 호를 주로 그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호를 장명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은 뭐 호를 그렇게 잘 짓지를 않잖아요. 그 이제 선거 이력.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선거 이력이 나오는 겁니다. 선거 이력은 1948년 재헌국회의원 선거, 서울에서 이제 당시 행정구역 기준 동대문구 갑 관할 모든 동들이 서울 확정으로 인한 분구와 구간 경계 조정을 거치면서 다른 구로 이관되었다. 현재 기준 서울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및 성북구 도남동 성북동, 이때 여기로 출마했던 것이죠. 이승만이가 재헌국회 때 이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그리고 성북구 도남동 성북동 이쪽으로 출마를 했던 것입니다. 무투표로 투표를 하지 않고 무투표로 당선이 되었다 이런 얘기고, 다른 페이지는 넘어가네요. 또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선거 이력. 그다음에 제1대 그다음에는 이제 재헌국회 때 국회의장을 했었고 제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뽑혔죠. 이때 그 이승만이가 속해 있던 정당은 대한독립 촉성의 촉성국민회라는 정당이고, 여기서 180 득표가 이제 91.84%를 득표했다. 이거는 이제 재헌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선거는 지금과 같은 그 국민이 직접적으로 선거하는 그런 직접선거가 아니고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해서 이제 뽑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180표를 얻었는데 91.84%의 지지를 얻었다 이런 얘기고, 2대 대통령 선거는 이제 그 100천만 10만 100 523만 8,769표를 얻었다. 득표율은 74.61%를 얻어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직선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간선이 아니고 진짜 국민이 하는 직선에서 이렇게 뽑혔다는 거죠. 이때 소속 정당은 자유당입니다. 그 다음에 제3대 대통령 선거에는 50만 46,437표.
소속 정당, 이승만이가 소속했던 정당은 독립협회. 이 1897년에서 1898년. 이때는 이제 그 서재필이가 독립협회를 이제 조직했잖아요. 그 서재필이가 조직했던 독립협회에 이승만이가 이제 가담한 거죠. 개화파의 영향을 받아 정계에 입문했다. 이때는 이제 고정임금 시대에, 고정임금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고, 그 다음에 무소속, 이게 강제 해산당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인 국민회,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조직되었던 그런 단체였었고, 그 다음에 무소속, 대한인 동지회, 이것도 이제 그 독립운동할 당시에 조직이 됐던 거고, 무소속, 흥업구락부, 그 다음에가 독립축성중흥협의회, 이때는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독립축성국민회 합당. 그 다음에 이제 자유당. 이승만 하면 뭐라고 해, 뭐, 자유당.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자유당 하면 이승만. 이승만 하면 자유당.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이승만이가 이승만이의 이름을 대표하는 그런 당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이 자유당이라는 게 이제 그 4.1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몰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소속, 그 다음에 탈당, 4.19 혁명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을 하야했기 때문에 자동 탈당했다. 그 다음에 여담, 여담을 할 차례입니다. 여담, 잠깐만요. 묘소, 선거 이력, 그렇고, 여담, 이 여담은 말이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2분을 경과했거든요. 내가 전번 주 어린이날 연휴 때, 충남에 있는 그 피나클랜드를 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짙은, 이거는 그 핑크 빛깔의 잠바인데, 이거보다도 붉은 색깔이 더 짙은 레드. 본격적인 그 레드 색깔의 잠바를 입고, 이 선캡도 아주 빨간 선캡을 썼어요. 그러니까 잠바도 붉은 잠바. 이 모자도 빨간 모자를 썼다는 것이요. 나를 그렇게 내가 젊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젊어 보이는데다가 더 젊게 보이려고 잠바 색깔도 이렇게 점퍼 색깔도 이렇게 핑크 아니면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짙은 원 색깔의 점퍼를 입고 거기다가 모자도 색깔을 맞춰서 레드 모자를 썼다 이거죠. 모자도 빨간색, 점퍼도 새빨간색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얼마나 젊어 보이겠습니까? 그렇단 말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 내가 그 피나클랜드를 가서 촬영을 했는데도 왜 내가 그 영상을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는가, 그 방랑 인생에 다 내가 그 이유를 적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내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긴 그렇잖아요. 혹석이 혹한 게는 촬영이 없다. 촬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변경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혹석에도 촬영을 합니다. 굉장히 더울 때, 그러니까 뭐 7, 8, 9, 이 7, 8, 9, 3개월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렇게 혹석에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촬영을 안 할 때가 언제냐면 혹한기, 추울 때만 촬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더울 때도 촬영을 계속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내가 한 달에 두 번씩도 길을 떠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질 않고 딱 한 달에 한 번만 여행을 떠납니다.
그 대신 여름에도 쉬지 않는다 거죠. 쉬는 것이 날씨가 추운 겨울에만 쉰다 이런 얘기입니다. 겨울에 이제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그 3개월만 이제 그 혹한기 때 촬영이 없다고 하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여담이라는 건, 이승만 여담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